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수연입니다. 길었던 장마철이 지나고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여름휴가 어디로 갈지 정하셨나요? 저는 이곳 남해로 놀러 왔는데요. 남해에는 또 어떤 곳이 있을지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여름엔 남해! 보물섬 남해에서 찾은 여름휴가 포인트 지금 바로 따라오세요. 짜잔! 이 멋진 구조물의 정체는 바로 스카이워크인데요. 높이 38m 절벽 위에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오션뷰 포인트란 말씀. 여러분, 저는 지금 남해 스카이워크에 먼저 왔는데요. 너무 바다가 예쁘고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저기 뭔가 하늘에 그네가 떠 있는데 저도 뭔가 한번 타보고 싶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담당자분이세요? 네. 여기는 그 어떤 곳인가요? 저희 스카이워크는 국내 최초로 지어진 한쪽 끝은 고정되어 있고 한쪽 끝은 고정되어 있지 않은 네, 캔틸레버 교량이고 저희 다리 맨 끝에는 네, 아름다운 바다 위로 나가는 네, 짜릿한 그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까 사람이 많길래 저도 저게 뭔지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저도 그네를 탈 수가 있나요? 네, 탈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타러 가보실까요? 네. 스카이워크의 핵심, 바로 이 하늘 그네인데요. 안전장치 꼼꼼하게 하고 직원의 도움을 받아 도약해보면 최대 40도 각도까지 치솟는 짜릿한 하늘 그네 체험 완료! 스카이워크와 하늘 그네에 이어 찾아간 곳은 고운 모래가 반짝이는 설리해수욕장 앞에 위치한 한 숙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이 펜션 사장님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여기 리조트 펜션 대표 이영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오면서 보니까 펜션이 너무 크고 깨끗하고 예쁘더라고요. 이 펜션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펜션은 가장 위생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장도 뭐 항약품을 해가지고 정화를 시키지 아니하고 자수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점은 방의 객실의 모델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또 손님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카페와 2층의 회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해수욕장도 있던데 객실에서 바다뷰가 보이는 건가요? 예, 바다뷰는 다 오신 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멀리서 여행을 와서 바다가 굉장히 좋은데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체험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예, 첫째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 체험과 또 섬을 또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하고 요트를 체험할 수 있고 수상 오토바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처럼 숙박을 안 하는 사람들도 체험은 가능한 건가요? 아, 그렇죠. 체험이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예약을 하실 경우에. 오늘 가능한 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체험은 네. 이제 낚시 체험하고 요트 체험과 요트 파티를 오늘은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다에 낚시 체험하러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네. 숙소에서 제공하는 선상 낚시 체험을 위해 일단 바다로 향했는데요. 오늘이 생애 첫 낚시라는 김수연 리포터, 잘할 수 있을까요? 낚시를 하러 어디를 가는 거예요? 요 이제 낚시 포인트를 가서 네. 이제 체험 낚시를 이제 할 거죠. 여기에 네. 고기가 많이 잡히나요? 좀 더 수온이 높아가지고 네. 다른 해보다는 조금 좀 어려운. 오늘요? 네, 그렇죠. 워낙 날이 수온이 높고 하다 보니까. 그럼 보통 낚시 포인트에서 어떤 물고기가 많이 잡혀요? 뭐 그 포인트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뭐 여기는 이제 지금 같으면 이제 문어라든지 예, 뭐 가을 되면 깔치라든지 뭐 볼라 뭐 열기 뭐 다양하게 많은 고기들을 이렇게 시간대 또 날씨를 따라서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잡아볼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까 수온이 높은 관계로 문어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쉽지만 이번엔 다른 코스로 옮겨서 다시 선장님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장님! 코스를 옮겼는데 예. 그럼 여기는 문어가 아니라 어떤 걸 잡는 곳인가요? 여기는 또 미주 앞바다는 문어도 네. 많이 잡히지만 네. 여기는 또
이유는 원래 볼락의 의미예요, 볼락. 처음 들어보는데요? 볼락 날씨라고 해요, 볼락. 볼락이라고 네. 이 이제 부산, 경남 지역 사람들이 네. 가장 좋아하는 대상어종이 볼락이거든. 아, 그래요? 그럼 이 지역이 이제 인공어초가 네. 인공어초가 뭐냐고 하면 인공적으로 돌이나 큰 아파트 같은 고기 집을 넣어갖고 고기가 살 수 있도록 만든 인공어초를 싹 놓은 자리다. 아, 여기에요? 그렇지. 아. 그런 자리에 이제 고기들이 들어가 살고 아. 산란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으로 볼락낙으로 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볼락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자, 화이팅! 문어는 어려웠지만 볼락 한두 마리 정도는 살짝 기대해봐도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낚시의 아쉬움을 달래줄 또 다른 바다체험! 이번엔 요트에 당당히 승선했습니다. 낚싯배와 탔을 때는 또 다른 기분이라는데 요트 체험 함께 하실까요? 네, 저는 이제 바다 낚시를 마치고 요트를 타봤는데요. 사장님, 이건 다 뭔가요? 요트를 해서 네. 즐기는 선상 하나의 파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제 2막장 60이 넘으면은 요트하고 승마를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요트를 지금은 타게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숙박을 이용한 손님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무료로 이용을 해드리려고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근데 이제 네. 전체적인 인원을 다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트 안에 구조는 어떻게 돼요? 지하 1층과 1층에 침실과 주방으로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고 1층은 집으로 치면 거실이죠. 이런 하나의 TV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프라이브릿지는 이 크루즈 요트에서는 꽃이죠, 파티가. 그래서 크루즈 요트에서 이 프라이브릿지에서 파티를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바다 낚시도 하고 또 요트도 타보고 있는데요. 열심히 체험을 했더니 배가 고파서 같이 다과를 한번 먹어볼까요? 네, 드시죠. 네, 저는 오늘 경남 남해에 놀러 와서 스카이워크도 가보고 바다 낚시도 하고 요트 체험도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우셨나요? 여러분도 경남 남해에 놀러 오셔서 이렇게 즐거운 체험도 하고 또 예쁜 풍경 마음껏 즐기면서 올여름 무더위 시원하게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